But it's so true. Okay, we cannot learn English just in the classroom. Thus, I want my students to have a great opportunity in learning English through this festival. Therefore, I want all of you to promise just one thing for tonight. Make sure that you don't take this festival as someone else's. This is your festival.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Sangyong English Festival. My name is Kim Jung-hyun. And my name is Park Seo-hee. It is a big honor to be MC. Today, 우리 천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쌍용 고등학교가 영어 교과서 의미를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녀봤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쌍용 고등학교 제 1번으로 이렇게 시작한 여러분의 그 용기에 정말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죠? 예, 쌍용 고등학교가 첫 번째입니다. 예. 천안 쌍용고등학교는 29일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을 김종성 교육감을 비롯하여 류광선 천안교육장과 쌍용고 학생 및 교사 그리고 학부형 등 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쌍용고등학교 창조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어 교과서 중심의 영어 교육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고취시키므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과서를 기본으로 한 재미있고 흥미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충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천안 쌍용고등학교가 주관하여 식전 행사에서는 밴드 및 댄스 공연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교과서 활용, 뮤직비디오 상영 등이 펼쳐졌으며 본 행사는 쌍용고등학교 황봉은 교장의 유창한 영어 인사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순서로 그동안 영어 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을 준비한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상영되었고 영어연극부 SS 및 TSE 교과서 암송 영어연극을 비롯하여 영어노래 합창, 외국 영상의 교과서 내용을 더빙하고 교과서를 암송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본사회는 박서희 학생과 김정현 학생의 영어와 윤성현 학생의 한글로 함께 진행되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쌍용고 관계자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 페스티벌에 참가를 희망한 학생 중심으로 영어 교사 1인당 한두 개의 프로그램을 맡아 집중 지도했으며 가능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김종성 교육감은 그동안 충남은 이상하게도 영어가 전국의 하위권을 맴돌았으며 그 타겟책으로 영어 교과서 외우기를 시작했고 지난해는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고 오늘 행사는 고등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진행되는 영어 교과서 외우기로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에 놀랐다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남 모바일 방송 조욱희였습니다.